헬라인들은 원래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따르는 자들로 많은 신들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을 받는다. 신들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많은 신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신론자들, 즉 많은 신들을 신봉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신들을 선택을 해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에 관한 신, 내가 사랑을 원하면 사랑에 관한 신, 내가 명예를 원하면 명예에 관한 신, 그런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채택해서 자기가 숭배하고 화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도 좋고 천주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조상님도 좋으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신, 즉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가 셋이 있는데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이고 모세오경을 각색한 탈무드를 따르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했다고 믿는 유대 우월주의 사상인 선민사상, 다윗의 별,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전쟁을 일으키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주의자들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에 폭군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슬람교는 우리말로 하면 회교라고 하는데 마호메트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코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 마호메트는 그냥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직접 칼을 들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슬람교를 퍼뜨렸어요. 강제적으로 그들의 신인 알라를 믿도록 강요하고 믿지 않으면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을 벌였죠.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주후 313년에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로마라고 하는 곳을 지금의 터키인 이스탄불을 수도로 해서 세우는데 그 이스탄불을 뭐라고 불렀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웠는데 콘스탄틴이 그 동로마 대국을 세웠다고 해서 그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동로마의 국교로 정한 후에 그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번성하면서 한 5,600년, 600년 이상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 그 문화를 우리가 비잔틴 문화라 그렇게 말해요. 비잔틴 문화는 미술, 음악, 과학 등 예술,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실생활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안을 꾸밀 때 그릇이라든지 집안에는 모든 또 장식하는 바닥에 여러 가지 모양들조차도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비잔틴 문화는 모든 실생활, 미술, 음악, 과학, 뭐 예술,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실생활을 기독교화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기독교 문화 공동체, 엄청나게 큰 기독교 문화 공동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잔틴 문화는 그 당시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온 유럽에 퍼져나갔는데 그 비잔틴 문화가 약 6,700년 정도 꽃을 피웠는데 결국 그 비잔틴 문화를 꽃피웠던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터키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터키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슬람 종교, 이슬람을 신앙으로 믿는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500년, 600년 이상 엄청나게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웠던 그 비잔틴 문화가 순식간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족속이 그 모든 문화를 지배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대신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을 걸어놓고 이슬람식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 후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종교적 우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기득권 싸움 뺏었다가 뺏겼다가 탈원했다가 또 도망가고 하면서 엄청난 종교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지금은 비잔틴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인 터키는 거의 뭐 말로 들어보면 99% 이상이 이슬람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실제 그 터키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 소아시아를 전도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소아시아를 전도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터키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터키 지역이 거의 복음화가 됐는데 결국은 수백 년 후에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그 기독교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고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은 그들의 최고의 선지자가 마호메시라고 믿죠.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진정한 계시는 마호메시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마호메시를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마호메시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이단화로 봐요. 모세율법을 배척하고 망가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가 바로 예수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죠.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다 조상을 누구로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어요. 한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았죠. 그의 여종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사라를 통해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앙숙이에요.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약 올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저 여자하고 저 애를 좀 쫓아내 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앙탈을 부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이스마엘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추론이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과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서로 탈취하기 위해서 서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자리였는데 결국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고 이곳은 우리의 성지다 해가지고 모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돔, 둥근 돔 지붕 위에다가 모스크의 문양을 걸어놓고 그들의 성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야 된다.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3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부패한 교황주의를 반대하고 나온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었는데 이 개파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 개혁교회라 해가지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개신교. 이렇게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귀결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영적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유일신론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천주교는 유일신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뭐 교리적으로는 표명을 하죠. 뭐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 천주교는 다신론,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예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많이 있다. 이렇게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천주교의 신부는 절에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스님을 데려다가 천주교 강단에서 설법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연합, 여러 종교들을 연합하는 일을 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불교 측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석탄절에 천주교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엄격하게 말해서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천주교가 불교나 또는 타 종교와 서로 교류를 하고 연합하는 것은 친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친교를 다지자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불교나 천주교가 같이 공유한다. 어느 종교든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다 누구든지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다원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조심해야 돼요. 현재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교는 구약의 모세율법만을 따르고 예수를 이단자로 여기고 있고 그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법전을 만들어서 탈무드를 모세율법의 대리용으로 모세율법을 대체해서 탈무드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마호멧을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그가 쓴 코란을 경전으로 택하고 있고 천주교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유일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구원의 언약이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약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신앙의 노선을 따릅니다. 이 신앙의 기조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